3. 대수의 법칙. 덧셈의 교환 법칙은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의 값은 같다. 덧셈의 결합 법칙은 A 플러스 B, 가로에 B 플러스 C는 A와 B를 먼저 더해서 플러스 C를 더해도 그 값은 같다. 곱셈 법칙은 잘못됐죠? B와 C를 곱해서 A를 곱한 값이나 A와 B를 곱해서 C를 곱한 값은 같다.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같다. 자, 분배 법칙은 A와 B를 곱하고 플러스 A와 C를 곱한 값 이렇게 되는 거죠. AB 플러스 AC. 4. 분수식의 법칙은 약분은 분모와 분자에 같은 값이 있을 때 위아래를 약분할 수 있습니다. 없앨 수 있습니다. 그러면 C와 C를 지우니까 A분의 B가 될 거고요. 통분은 분모를 먼저 두 값의 분모를 곱해준 다음에 각 분자의 상대방의 분모를 곱해주게 됩니다. 통분의 덧셈, 뺄셈도 마찬가지죠. 분모를 먼저 곱해주게 되면 AC가 될 거고요. B의 반대편 분모 C를 곱해주고 BC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. 그리고 D에다가 맞은편 분모 A를 곱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AC분의 BC 플러스 마이너스 AD가 될 거고요.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,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게 되니까 AC분의 BD. 나눗셈에 있어서는 곱셈은 곱셈인데 뒤에 있는 값을 뒤집어서 곱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는 A분의 B를 그대로 해주고요. 곱하기 D분의 C를 뒤집게 됩니다. 그래서 D분의 C. 그래서 AD분의 값은 AD분의 BC가 되겠습니다.